나무가 뿌리가 엄청 상했습니다. 지금 그 지상부를 통해 본 결과 열매의 굵기가 지금 현재 6월 오늘이 13일 6월 중순 평균 타 농가의 비대 사이즈보다가 훨씬 못합니다. 저희들이 과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육안으로 판별을 해도 일반 농가의 과일 크기에 비해서 대략 평균 크기의 3분의 2 정도의 수준이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런 가스원은 가을에 수확을 해도 15kg 기준, 과거 15kg 기준 48과 이내가 현저히 나올 수가 없죠. 다만 이 상단부는 정부 우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 정부 우세의 힘을 빌려서 상단부는 일부 48과 이내가 10% 내외가 전체에서 생산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뿌리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초기 6월 10일, 15일까지 양분 전환기 이전까지 뿌리로부터 저장 양분을 열매로 이동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뿌리에 저장 양분이 없었다. 왜? 근건이 형성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양분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뿌리가 약한 부분을 보면은 대부분에 발생된 금년도 이 과대지 내지는 결과지군, 내년 결과지군이 되겠죠. 이러한 짧은 단과지, 중과지에 이 가지의 이 두께가, 신초의 이 두께가 너무 가늡니다. 이 수식이 정도 다 그렇습니다. 이 봉소가 결핍돼도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런 작은 이 단과지, 중과지, 가는 가지에는 꽃눈도 작죠. 꽃눈보다 작고 내년도에 개화가 돼도 꽃이 사이즈가 몽실몽실하게 이파리가 8장, 10장이 나와야 됩니다. 정상 3다이의 엽수는 봄에 잎이 전개됐을 때 초기에 큰 잎이 10장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8장, 6장 정도 나옵니다. 또 8장 이상 나온다 그래도 잎이 총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당연히 꽃도 작고 그래서 그런 데는 착화시켜도 전체적으로 착화시켜도 전체적인 열매의 크기는 꽃다마 작은 다마밖에 수확을 못한다 하는 것을 원래 이걸 보고도 내년 끝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 뿌리의 약화 근본 요인은 뭐냐? 여기는 제가 토양 검사를 해보니까 표층을 보니까 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돌도 많고 자 이게 돌만의 문제냐? 만약에 내가 조성한 가원, 내가 경영하고 있는 가스원에 자갈이나 이런 돌이 많다면은 뿌리는 토양과 플러스 마이너스의 형태로 접촉이 돼서 이렇게 이빨이 딱 물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죠. 돌 틈 사이에 뿌리가 발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에 미량 원소든 질소든 퇴비든 유박이든 그런 것들을 아무리 시비해도 식물이 사과나무 뿌리가 흡수를 하지 못한다. 왜? 밥숟가락이 없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래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 집에 열매가 굵지 못하고 3다이 4다이가 많이 없이 꼬다마가 많이 나온 이유가 이 뿌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가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이 나무가 제가 알기로 최소한 18년은 됐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주간의 비대 상황과 수피의 상태 이런 걸 보면은 전체 나무 용적을 봤을 때는 18년 이상 된 나무로 보는데 제 같은 사람이 이 해도 이렇게 흔들리면은 이거는 뿌리가 전혀 없죠. 없다고 봐야죠. 자, 그럼 그게 원인이 뭐냐? 토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보니까 두더지 굴이 엄청 많습니다. 예, 이게 발이 제가 지금 발을 비보니까 발이 그냥 막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이 뿌리가 제대로 못 내렸고 비효도 제대로 이 발견을 하지 못했다. 두더지가 많은 요인은 여기 보니까 물론 그 뒤에 산도 있습니다만 토양에 그 두더지 먹이 사슬인 지렁이나 군뱅이 이런 것들이 뿌리 밑에다가
존재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먹이 사슬을 차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위에다 아무리 세력이 약해 보인다 해서 그런 퇴비를 존들, 뿌린들, 시비를 한들 이 작물이, 사과나무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흡수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양분 전환기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토양 속에, 토양 표층 위에다가 토양 살충제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토양 살충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이거는 등록, 미등록 떠나서 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토양 살충제를 표층 시비를 비 오기 전에 하는 게 좋고, 두더지는 시각이 없죠. 시각이 발달하지 못하고 후각이 엄청 발달됐습니다. 근데 국내 대부분의 토양 살충제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뿌려서 두더지가 싫어하도록 만들어주고, 두 번째 토양 살충제는 역시 토양 속에 있는 각종 군병이나 지렁이를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걸 빨리 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효성 비료를 적정량을 질산칼슘 내지는 흡수가 빠른 치오다, 잘 아시는 치오다 이런 종류의 이 비료를 어쩔 수 없이 비오기 전에 빨리 이 시비를 한 게 맞습니다. 만약에 질산칼슘을 주게 된다면은 수세가 전반적으로 이 밭은 다 약합니다만 나무가 곧 뽑아낼 정도의 될 나무도 있습니다. 이 보니까 열매가 달기는 제거를 하셨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뭄까지 오면은 이와 같이 나무가 죽겠죠. 아마 그런 증상이 보입니다. 이거 물론 작년에 죽었습니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올해도 가뭄이 지속되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300평당 이런 밭에는 평균 25kg인데 한 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세가 현재 약화된 거는 좀 더 많이 주시고 한 6움큼 줘야 되고, 수세가 보통 되는 건 한 4움큼, 3움큼, 그나마 수세가 이 정도 됐다 싶은 건 한 2움큼 정도. 전밭의 뿌리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근본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속효성 비료, 치오다 같은 이런 비료는 역시 좀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우리 조합분들, 농가분들이 자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비싼 걸 권장하는 걸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태가 오면은 그런 비료도 한 600평당 치오다 같은 경우는 좀 비싸지만 한 포 정도 또는 두 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수세 회복을 해야 된다. 일단은 두더지의 어떤 먹이 사슬을 차단하고 토양 살충제를 뿌려서, 그 다음에 속효성 비료를 추가로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적과가 지금 보니까 적과 상태는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뿌리 상태, TR율, 뿌리의 근권수와 지상부의 잎수와 가지수와 열매수가 어느 정도의 1:1 정도의 또는 1:1.3 정도, 예를 들면은 그 정도로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뿌리 근권 형성보다도 지상부가 너무 약화됐기 때문에 또한 열매가 달린 거를 제가 봐서는, 이 뿌리 이 상태를 봐서는 전체 착화량의 20% 정도를 더 따내셔야 됩니다. 따내는 방법은 이 결과지군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열매가 육아기 때는 이 종경이 길어야 됩니다. 이렇게 길어야 됩니다. 종경이 처음부터 스타트를 끊어줘야 나중에 이렇게 횡으로 많이 굵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종횡이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열매들은 구슬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열매들은 후반기 돼도 굵지가 않습니다. 세포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나마 착화 부위가 잘못됐거나 작은 놈 하나 둘 세 개인데 이게 작습니다. 이런 걸 속아내십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이거 가지가 두 개네요. 이거는 두 개고, 이렇게 여서 하늘 보고 있는 이런 거는 따야 됩니다. 하늘 보고 있는 거는 이런 것도 배꼽이 하늘 보는 건 대부분 이 일수표를 많이 봤습니다. 올해도 아마 일수폐가 나타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왜? 지금 온난화와 폭염, 35도 이상의 폭염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햇볕에 노출되기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가 약한 부분 대부분 이렇게 달립니다. 하늘을 보고 이와 같이 배꼽이 딴 걸 보도록 향해야 됩니다. 여기도 역시 보면은 또 하늘을 보고 있네요.
이런 거 위주로 교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달린 책과 부위에 하늘을 보고 있는 작은 열매들 위주로 전체 양에 가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담아도 굵지 못하고 갈대해 가지고 이 작은 열매 따는 데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따봤자 상자수가 붉지 않고, 한국은 아시다시피 이 제사 유교문화입니다. 유럽은 투어 여행문화입니다. 유럽은 큰 걸 싫어합니다. 제가 이태리, 칠레 쪽으로 다녀봤습니다만, 거기는 굵은 열매가 기형과죠. 추수공장을 보내고 주로 중소가 위주로 판매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니죠. 한국은 제사문화, 유교문화, 제사상 지내는데 6다이, 8다이를 올리는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물하는데 다 굵은 거 선물합니다. 저 위에 계신 높은 분들도, 서울에 그런 분들도 굵은 거 좋아합니다. 아, 농사 잘 짓다면서. 그래서 한국은 그런 문화다.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대가 위주로 가고, 또 물론 유통의 혁신이 와서 또 소가도 유통이 될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행편에 따라서는 중과 소가도 또 도입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가 굵어야 된다. 굵게 생산하면은 거기도 중과 소가 나오죠. 100% 다 삼당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데 이래서는 좀 더 속아내야 된다. 그래서 뿌리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부에 두더지굴입니다. 화면 나오는 모르겠다만 좀 두더지굴이고, 엄청나고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뿌리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바다 급격히 수세가 약화되고 열매가 동글동글하게 작고 꽃눈이 작고 하면은 뿌리에 문제가 있다. 나무의 가장 큰 생명은 뿌리가 답이다. 우리가 M9 대목, M27 대목, JM 대목, 이중 접목 대목, 과거에 30년 넘는 현재 존재하는 나무 MM106 대목, 그것들이 다 뿌리입니다. 그 뿌리 노출 범위와 어떤 대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수세와 이 크가는 과정, 관리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 뿌리 답이 있다. 그 미량원소도 많이 주시고, 이런 두더지 피해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1차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어제 가수원에 다녀보니까, 이렇게 발생된, 기부에서 발생된 이 도장성, 이런 가지에서 응애가 관찰되고, 여기서 올라와서 아마 제1단 주지에서 전박이 응애가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 가까이 되면은 응애약은 의무적으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의 발현을 위해서는 수질 pH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질 pH의 간이 측정 검사 결과 5.0, 오늘 5.5에서 6.8 범위 내에 들어와야 농약의 살포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